아, 오늘 도박팀의 워크샵이죠? 팀원들과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렇죠.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맛있어 보인다. 어? 찹스테이크면 형 뭐? 형 아니에요? 함박스테이크. 함박스테이크. 아, 그거 진짜 맛있는데. 우리 다음 촬영 거기서 하면 안 돼요? 형네 함박스테이크 집에서? 뭐 전 좋아요. 예. 네. 밥 먹으면서. 예. 네. 더블케이 형은 원래부터 옛날부터 알던 다 친분이 있던 사이잖아요. 심지어 한 7년 8년 전에 약간 같이 낸 앨범에 피처링 됐어요. 맞아. 네. 공연도 같이 했어. 도끼 공연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 재범 씨도 게스트로 나오고 나도 게스트로 나왔죠. 저 맨날 갔어요. 도끼 공연. 도끼 팬이어서 사장 팬처럼 따라다녔어. 플랜카드 들고 오빠 이러면서. 빨리 비트 들어보고 싶은데. 다 궁금했죠? 네. 궁금하죠. 주제는 우리가 지금 별명이 도박팀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인생은 도박이다. 우리는 여기에 모든 걸 걸었다. 그래서 모든 걸 걸고 초대박이 날 거다. 주제가 딱 저랑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국으로 오고 음악하는 이유 그런 거랑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식당까지 올 때 훅을 만들었어요. 아~ 그게 한 10분 정도였는데 도박! 아~ 여기까지. 다시 we did a hook. Do we say 주사 위를 던져? 주사 위를 던져. 주사 위를 던져. 빨리. 빨리. Do I like 주사 위를 던져? We going all in. 모든 거를 걸어. We stay balling or something like that, right? Oh, that should be good. Right? The hook is done then. Yeah. 한번 들어볼까요? 아, 진짜 궁금해. 비트 제목은 1.mp3. 너무 좋은 거야 솔직히. 아 이건 진짜 일어나서 춤을 출 수밖에 없는 비트인데. This is 딱 우디고가 잘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더블 K 형을 생각했어요. 이런 엄청난 라인업에 낄 수 있는 음원이고 저에 대해서 이제 대중들한테도 알릴 수 있는 기회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미션인 것 같아요. 진짜 잘해야 되겠다. 아 이제 가사를 어떻게 써야 되지? 여기에 시간이 되게 촉박한데 뭔가 가사를 빨리 쓰고 싶어요. 누가 더 잘 외우나 게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